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굴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엔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상 최악의 실업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네. 근데 너무 실업률 전망치를 그 높게 잡았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이제 미국의 경제 활동 인구 수가 한 1억 6천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2천만 명 정도가 저기 그 그때 이제 그 실업이 생겼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20% 가려면 3,600만 명이 돼야지. 네. 그 20% 가는데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그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잘못 얘기한 거 맞고요. 그리고 그 연준 위원들이 최근 들어서 발언들이 많았는데 그때 현재 상황에서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이 20%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거랑 컨센서스랑 약간 헷갈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은 그런 악재를 딛고 상승방향 했단 말이에요.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 증시는 1.7% S&P 500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보고서는 급격히 위축되었고요. 실업률이 14.7%,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2,050만 명이 축소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시장이었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해석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많았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약간 안도. 왜냐하면 또 시장 예상치 대비 또 폭 양호하게 발표되었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 해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보고서의 그런 세부 내용들을 보면 해고됐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임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그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7.9% 상승으로 발표됐거든요. 전달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전달에는 3.3%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고용자 사람들이 많이 해고됐다는 점은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고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렇게 좀 부각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예.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교수 이름 뭐죠? 저기 그 코로나 이후에 네 개의 계급이 생겼다. 아, 혹시 실러? 네. 그런가요? 아무튼 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이 뭡니까? 저기 집에서 저기 그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끝에 가면 이제 뭐 잊혀진 사람까지 있던데. 네. 이 저기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 그 계층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낙관론으로 그 장 초반에 1.1%로 상승 출발했고 그리고 장 중에 0.8%까지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장 막판까지 강하게 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7%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날 업종별로 보면 강세를 보인 업종이 에너지가 가장 높았고요. 4%대의 강세를 보였고 또 산업 그리고 소재,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기에 수혜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 그 업종은 그 전 업종이 상승했음에 불구하고 가장 소폭으로 상승한 0.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른 지수들을 보면 가지각각한데요. 나스닥 지수는 1.6% 상승했고 반도체 지수는 3%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는 3.6% 상승하는 등 정말 그 전체적으로 강세 모멘텀이 좀 보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로버트 라이시 교수네요. 아, 네. 네, 라이시 교수. 자, 종목별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종목들 중에서는 좀 눈에 띈 종목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애플에 대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미국의 매장들을 모두는 아니고 일부 개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3% 상승 마감했고 보잉도 그 공장 재가동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737 맥스 모델을
그 만드는 공장을 재가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면서 4% 상승했고, 디즈니도 그 개장, 재개장의 소식이 있었는데, 중국의 샹하이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그게 이번 주부터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매된 티켓이 뭐 3분 만에 다 매진되었다, 이런 소식들도 있으면서 3.5% 이런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인데, 우리 시장은 이번 주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국내 증시는 조금 그 보합권에서 그 등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상승에 대한 그런 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게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지수단으로 보면 레인지 바운드 그 박스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겠죠? 어떤 포인트들이 있나요? 네, 일단 국내 증시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소식들은 일단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지표들 중에서 수요일 날 실업률 지표가 발표됩니다. 국내 실업률? 네. 국내 지표들도 이제 좀 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해외 지표들을 보면 금요일 날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그 중에서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이번 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파월 의장이 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조금 더 저기 그 고조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 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그쪽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금요일 날 나온 소식이 있었죠. 금요일 날 아마 한국 장중에 나왔던 소식인데, 목요일 날 저녁에,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미국에서 라이트하이저 그 USTR 대표가 그 류허 부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구하고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은 이행하자라는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 최근에 불거진 그런 미중 무역 분쟁의 재부각, 재발 이런 그 우려감이 조금 확대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가라앉히는, 조금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뉴스 플로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이 어려울 때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이 네. 중요한데, 지금 이제 상황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항상 문제는 트럼프의 입 아닙니까? 트럼프의 입이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손가락이죠. 네, 네. 폰을 움직이는, 폰을 누르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말도 지나는 동안에 별 얘기 없었던 모양이죠? 트럼프 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그 바이든을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바이든을 견제한다는 그런 그게 어떤 거냐면, TV 광고를 하나 냈는데,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중국에게 너무 이지할 것이다, 너무 소프트할 것이다, 이런 광고를 내면서, 왜냐면 지난 1년간 바이든의 발언들을 보면 그런 중국 옹호 발언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전체의 내용들을 다 보면 그렇게 옹호 발언들이 아닌데, 그런 짜짓기를 해서 그런 뭐 캠페인을 하는 중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헷갈리겠네요. 네. 이지한 게 좋은지 매드한 게 좋은지. 네. 너무 극단적입니다. 네, 글쎄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